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기초 일러스트레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 몬스터 캐릭터에 이어서 기본 도형을 활용한 알람식의 일러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프린트를 클릭해 주시고 A4 사이즈 가로방향을 선택해 줍니다. 컬러 모드는 RGB로 지정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특수문자 안내선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형이 하나 더 필요하여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커맨드 C를 눌러 복사하고 커맨드 F를 누르면 복사한 원이 원본 원 위에 바로 포개집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원을 화면과 같이 줄여줍니다. 컬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인 컬러는 제거하고 명 컬러는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밑에 있는 원에도 컬러를 적용합니다. 라인은 색을 제거하고 면은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원을 포함하는 아웃라인을 그려주기 위해 아래 원형을 복사하고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 커맨드 F를 눌러 복사한 원을 맨 위로 위치시킵니다. 이 원은 면 컬러를 제거하고 라인만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라인의 두께는 5포인트로 합니다. 시계의 외곽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은 두 개의 원만을 이용하여 간단한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부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계바늘이 들어갈 곳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원의 중간점에서 옵션을 누른 채로 원형 도구를 클릭하여 클릭한 점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봅니다. 사이즈는 화면과 같이 50mm로 하겠습니다. 컬러는 면 컬러만 화면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시계에서 유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원을 활용하여 그림자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커맨드 C와 커맨드 F를 눌러 원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원을 화면과 같이 축소해 보겠습니다. 모양 패널을 열고 복사된 원을 블렌드 모드를 이용하여 곱하기로 설정해 줍니다. 원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여기서도 조금 전 외곽 형태를 만들 때처럼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큰 원을 복제하여 두 개의 원 위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컬러는 라인만 블랙으로 하고 선의 두께는 5포인트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에 좀 더 깊은 대비를 주기 위해 외곽 형태 안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색 원을 커맨드 C, 커맨드 F를 눌러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원을 화면과 같이 사이즈를 줄이고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은 화면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시계바늘을 그려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은 한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하므로 가이드를 이용하여 한가운데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커맨드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맨드 R을 눌러 눈금자를 불러내고 눈금자에서 가이드를 끌어내려 정중앙을 표시해 줍니다. 다시 커맨드 Y를 눌러 미리 보기로 전환을 하고 펜툴을 이용하여 바늘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늘의 컬러는 블랙으로 하고 긴 바늘의 두께는 7포인트, 끝은 둥글게 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바늘을 그리겠습니다. 두께는 5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침입니다. 선은 2포인트로 하고 컬러는 화면과 같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바늘을 잡아주는 축을 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주는 네 개의 점도 필요합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시계의 중심으로부터 원을 하나 그려넣겠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커맨드 숫자 5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원이 가이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12시, 3시, 6시, 9시 구간을 원으로 마킹해 주겠습니다. 이제 필요없는 가이드는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알람시계의 종을 그려보겠습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원을 그립니다. 컬러는 본체의 노란색과 같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하단의 앵커 포인트를 없애주고 끊어진 도형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 도형도 복사를 해서 본체에서 했던 것과 같이 복사본으로 그림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포개어져 있는 두 개의 도형 중 위의 도형을 선택하여 크기를 조절합니다. 컬러는 오렌지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란색 도형을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도형을 선택한 후 커맨드 F를 눌러 두 개의 도형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컬러는 라인만 블랙으로 하고 라인의 두께는 5포인트로 합니다. 이제 알람벨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을 화면과 같이 그려넣겠습니다. 이 라인은 알람벨의 뒤로 보내겠습니다. 라인의 끝은 둥글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알람벨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람벨을 시계 본체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반사 도구를 이용하여 알람벨을 복제하고 반사하여 시계 본체의 왼쪽에도 놓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간단한 동그라미와 라인으로 종을 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러는 전부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맨 뒤로 보냅니다. 자, 이제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화면과 같은 수치로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쪽에 나타난 활성 모퉁이 선택점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네 개의 코너를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다리를 화면과 같이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은 본체에 있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다리를 복제하여 아웃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컬러는 블랙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복제하고 반사하여 오른쪽에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사각형을 이용하여 배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143mm입니다. 컬러 값은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사각형을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위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나타난 활성 모퉁이 선택점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라면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을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작은 면들로 바탕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높이 7mm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4개의 코너를 둥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키를 누른 채로 사각형을 선택한 후 밑으로 끌어내려 복제를 해줍니다. 커맨드 D를 연속적으로 5번 더 눌러 5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2번째, 4번째, 6번째 도형의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도형을 좌우로 약간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확실히 배경이 흥미로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계 앞으로 나와 있는 도형들을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형 두 개를 옵션을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끌어당겨 복제를 해줍니다. 이 도형들도 좌우로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계의 그림자를 그려줄 차례입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타원형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림자가 시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림자를 커맨드 X를 눌러 잘라내고 배경을 선택한 후에 커맨드 F를 눌러 그림자를 배경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림자의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배경색과 잘 믹스될 수 있도록 모양 패널을 열어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겠습니다. 모드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투명도는 30%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라인의 스타일을 가미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선택한 후 펜툴을 이용하여 3개의 추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를 삭제해 끊어진 듯한 라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라인의 끝을 둥글게 하여 라인의 스타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시계 본체의 라인에도 같은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왼쪽 알람벨에 그림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림자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배경에 들어갈 아이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아이콘입니다. 라인을 만들고 컬러는 하얀색, 두께는 5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라인을 복제하고 90도 각도로 회전시키겠습니다. 배경 상단에 서클 아이콘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단에 X자 아이콘도 만들어 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